할머니가 나라를 방으로 갈라먹는 남자라는데, 근데 네. 이 사람이 너무 본인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신앙심을 네.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굉장히 안 좋게 풀어먹고 있어요.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신이 아니거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남자입니다. 전시에. 전시. 네. 1956년 음력으로 3월 28일입니다. 전시 남자? 나라를 갈라먹는 남자라는데 일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. 사막에 가서 모래를 금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. 말이 너무 좋아. 사기성이 있지. 근데 굉장히 합리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고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세계가 너무 확고하고 강해서 네. 솔직히 말해서 귀문에 팥살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팥살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천가지 만가지를 다 깨트리고 있어요.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본인이 많이 이끌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현재 많이 이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 많이 지배를 해. 네.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기는 해. 네. 근데 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좋지 못하지. 그리고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힘든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생각도 하지 않아. 힘들고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좀 감정이 없지. 본인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50대, 60대 초반까지는 운이 나쁘지 않았어. 네. 근데 시끄러웠지만 그 본인은 괜찮았어.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 사람 운 굉장히 많이 안 좋아. 본인까지도 이제 금전으로 쳐야 되고 사람으로도 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법원이나 이런데 관제수도 이렇게 있어서 많이 기운이 흔들릴 거고 지금 좀 기운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서 본인 몸수도 많이 안 좋다 그래.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이제 집회를 열었다. 집회? 네. 그 8월 15일 날 사람들 모이는 거? 집회? 네. 사랑 제일 교회의 전광훈 목사입니다. 아. 근데 네. 이 사람이 너무 본인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신앙심을 네.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굉장히 안 좋게 풀어먹고 있어요.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신이 아니거든.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진짜 꼴보기 싫어. 좀 무슨 다단계 형식의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해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풀어먹지. 왜 사람들 신앙심을 그렇게 악용을 해서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나라를 반으로 갈라먹냐고. 오늘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. 오늘 아니 열받아서 지금 욕이 막 나오는데 참아야지. 네, 좀 참고 있는 것 같아요. 짜증나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강훈 씨. 정강훈 목사의 사주가 어떤 사주일까? 귀문의 팥살이었습니다. 여러분. 귀문의 팥살이야 이 사람. 감사합니다.